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이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의 아름다운 봄 풍경 속에서 시작된 이번 투어는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를 아우르며 수많은 팬들과의 소통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황영웅이 그동안의 음악 여정을 통해 쌓아온 깊은 감성과 무대 위의 카리스마를 팬들에게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며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봄날의 고백이라는 투어 제목처럼 각 공연은 마치 봄날의 따스한 고백을 듣는 듯한 특별함과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대전에서의 마지막 콘서트를 끝으로 이번 투어는 막을 내렸지만 황영웅과 팬들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황영웅,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대표 주자로서 그의 활동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방송과 광고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많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에 황영웅은 특히 이번 달에 여러 행사와 방송에서 활약하며 눈에 띄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황영웅의 등장료는 약 2,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5월에는 총 8회의 대규모 공연과 5회의 TV쇼 출연 그리고 여러 광고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공연 각각에서 그는 약 2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TV 출연과 광고로부터 추가적으로 약 3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의 그의 활동은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 수익과 팬 머천다이징 판매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익만으로도 월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황영웅의 5월 전체 수익은 대략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그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상업적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며 그의 지속적인 성공은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장 전략과 뛰어난 PR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경력을 통해 우리는 예술과 상업이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황영웅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과 자선 활동은 그가 단지 유명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황영웅은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의 인기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다양한 자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황영웅은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어린이 병원,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원센터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들 기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콘서트 수익의 일부를 이러한 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이 다른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황영웅은 자선 콘서트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연말에 자신이 직접 주최하는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콘서트는 매년 큰 관심을 끌며 많은 팬들이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합니다. 황영웅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황영웅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자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을 방문하며 직접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합니다. 또한 황영웅은 자연재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작업에도 참여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 황영웅은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양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영웅은 팬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은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그는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줍니다. 황영웅의 이러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그가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면며 그의 음악과 함께 그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황영웅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활동은 계속해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황영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의 음악적 업적과 사회적 기여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무대 매너와 따뜻한 사회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그의 팬 기반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웅은 그의 음악적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의 앞날은 더 많은 성공으로 가득 찰 것이며 황영웅의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며 황영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